네, 대충 바르시면 되세요. 여기는 어차피 바느질 들어갈 거라 고정만 되면 됩니다. 네, 다 바르셨죠? 신기하다. 만들어내는 거 뭔가 신기하네요. 네, 이제 바느질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요즘 우글우글 거리는 것도 바느질이 들어가면 좀 잡아주거든요. 스틱을 하시고 조금 눌러서. 설마 이걸 엄마가 탐내주는 게 되지? 아빠는 만들어놔니까 아버지께서 누가 쓸 거야? 그러시길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리프 가볼게요. 들고. 아니, 필름이라서 잘 뜯길지. 이렇게 뭐가 많이 묻어있지? 본드 같아요. 아까 질문할 게 있는데, 이거 바느질. 이쪽 라인만 하는 거죠? 이쪽으로. 네네네. 그것까지만 하고, 또실 잉여분 요 반대편, 네. 그것도, 챙겨가서. 네, 챙겨가서 반대편도 바느질 하실게요. 일단 갔다 와서 여기 뭐좀 묻은 거좀 제거하겠습니다. 자, 위쪽만 먼저 그리핑 할게요. 여기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연결을 했을 때의 시작점. 네,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네. 여기 아랫부분 연결할 거니까 요쯤 튀어나와서 그래야지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나와도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이 필름은 이게 쳐도가 상관없어요. 예. 전 이걸 할게, 그냥. 네네. 네. 너무 나왔네? 너무 나왔네? 여기 좀 나온 거는 아주, 네, 너무 나와도,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또 조금, 네,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바느질은, 그러면은, 여기 그냥 11자야, 싱글 스타트 싱글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축적인가요? 그렇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기, 가죽. 가죽 붙이고, 그 다음에, 삼면, 그리프 쳐서, 바느질 하면, 예, 이게, 포토 윈도우는, 예,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여기는 요거 실 있죠? 맞아. 여기 할 거랑, 필요하면 바늘 또 좀 해가지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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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하실 거, 한번 좀 챙겨보실게요. 걔는 이제 색칠이거든요? 네. 엣지 페인트 바르는 거라. 하지 말까? 엣지 페인트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요거 나중에도 상관없어요. 그 색깔 나중에 칠할 그거 될 때, 그, 저희가 그 시장 가서 약품을 사면은, 그거 가지고 그때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수제라는 느낌이 나서. 그렇죠. 요거 집에 가서 윈도우 요거 한번 좀 제거해, 조금 한번 해보실래요? 네. 좀 안에 좀 있어가지고. 네. 걔는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요렇게 조립이 됩니다. 요렇게 되고, 요거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 크기에. 네. 파우치. 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네. 혹시 시장 갈 그것도 한번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정해 볼게요. 네. 네. 마지막 주업이려고 네. 네. 뭐 시간은 한, 뭐 나중에 보시고, 네. 네. 제가 7월부터 이제 다시 회사를 들어가서.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다음 주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네, 다음 주. 네. 아니면은 사장님한테 요청을 들어가지고. 조금. 사장님이 엄마긴 하지만. 요청을 들어가지고. 네. 근데 해야 되지. 시간. 제가 29일은 병원에 가가지고. 아, 그래요? 네. 24, 25, 26, 27, 28. 다음 주는 아무 때나 시간이 다 되거든요. 아무 때나 다 돼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봐야겠네요. 제가 시간을 보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주.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시간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간이 좀 어려우시겠네요. 일정 그 시간이. 네. 회사 다니시면 일정은 어떻게 뭐 되나요? 평일에는 안 되는가요? 이게 저희 회사가 주사일 때 조금 해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금요일날 쉬는 때가 생기긴 하는데 만약 일이 많다 그러면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해가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병원에 가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를 좀 뭐 가능하면 좀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예, 한번 일정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그거 맞춰가지고 한번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네네.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실을 챙겨가야 된다. 네, 실은 이제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여기. 네. 그까지만 챙겨가시면 되세요. 네. 넉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뭐 말아서 가져가실 거 있으시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아서 가져갈 게 있으면 뭐 이런 가죽에다가 말아 가실래요? 그래도 그럼요. 버릴 거라서. 네. 네. 시장은 요거 마무리를 한 타임은 더 하면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네, 마무리하고 그 다음 타임에 가는 걸로. 야, 넉넉하게 가져가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요거는 나중에라도 사진 찍어서 네, 참조하시면은 같이 가서도 보기도 쉽고 그러세요.
이거 재밌다, 이거. 약간. 이제 그런 거 응? 좋아해서. 그렇네요. 포카가 요새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아, 그래요? 연예인들 포카 같은 것도 팔잖아요. 저걸 뚫어가지고. 네. 저기다 사진 넣고 안에다가는 저기 쓰는 거 넣고. 네. 레디 치워줬어. 그런 걸로 한번 특화 한번 아이디 그냥 가방인데 지금처럼 뭔가 그런 거를 그 기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잠깐 조금만 응용해도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는 사람도 되게 더 희소성이며 이런 것도 잘 만들게 되면 주문 것 같아요. 더 좋죠. 네, 좋죠, 좋죠. 뭐 아주 먼 이야기지만 주문 제작이 그냥 들어왔어요. 왔어. 가격 같은 거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가격은 재료비에 한 5배에서 7배 정도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네. 2만 원어치 들었어요. 재료비가 네. 2만 원이면 이제 그러니까 좀 작은 거는 좀 크게 2,7 뭐 한 14만 원. 2,5 10부터 한 14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비가 그 고기에만 들어간 재료비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산 구입이 금액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요만큼은 뭐 평당 이제 얼마니까 뭐 예를 들면 평당 좋다 좋다 네네 해서 한 몇 평 정도 들어갔다 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만 원 들어갔다 응? 네 그러면은 네. 5배에서 한 7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거기 안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요. 크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제 인건이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단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희소하다 그러면 이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 내가 그렇게 팔겠다는데 선별법에서 하니까 후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네. 짧으니까 더 많이 가도 돼요. 네. 다 싱글 스타트 싱글 마무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마무리 혹시 할 때 집에 그거 있어요? 딱풀 있어요? 딱풀이요? 네. 풀이 없는데. 아예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괜찮아요. 풀 같은 네. 거를 아예 안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가져다가 쓰시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마무리 할 때 좀 네. 본딩이 되어 있어야 네. 좀 덜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네. 네. 아, 이게 본드가 아니라 이게 기스가 나와 버렸네. 아유 참. 맞네. 다 챙겨야 되나요? 바느질 할 것만 챙기시면 되세요. 바느질 할 것만. 네. 네. 기스 생긴 건 뭐. 에이. 무슨? 네. 상관없죠. 사진 들어가면 좀 나을 거예요. 뒷배경 들어가고. 자,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제가 그럼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네. 네. 일정 시간을. 아, 네네. 그럴게요. 네. 연락드릴게요.